네, 여러분은 스포츠 팡팡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현진 씨는 뭐 운동하고 싶은 거나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요가하고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예. 마음도 수련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수련도 하게 해주고 예. 폼도 멋있는 운동. 예. 그런 운동 없을까요? 아, 어떻게 제가 이 대본에 딱 써있는 걸 아시고 정확하게 대본과 일치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하나 있었어요. 네, 지난 토요일 해동 검도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검을 휘두르는 몸치 거의 춤사위처럼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네. 하죠. 자, VJ 고구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고구려 기상을 이어받은 해동검도. 고구려 기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배는 심신일체 전통무예 해동검도. 2005 해동검도 시연회. 지금 해동검인들이 움직인다. 부산의 한 검도장. 목금을 휘두르는 어린 무인들의 열기가 뜨거운데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해동검도 공연 최종 리허설을 위해서다. 남녀노소 부산 해동검도 고수들 모두 집합. 그 중심에 자리한 사람은 바로 김정성 총재. 2001년 국내 처음으로 해동검도 공연을 시작. 해동검도의 세계화를 꿈꾸는 그는 올해로 14년째 한 길을 걷고 있다. 내일 행사는 저희들의 해동검도의 질과 술기들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내일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무술인 해동검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도 같이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또 한 사람. 캐나다 출신의 크랙 심슨이 공연 준비로 한창이다. I started 해동검도 about 6 years ago. Yeah,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a sign for a 해동검도 school. So I went in and I really liked what I saw. Well, it's a very beautiful art. I love the movements. It's great for your physical body, your mind, and your spirit. 6년간의 타국 생활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던 해동검도. 한국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든든한 응원 부대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아, 뿌듯하죠.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데 그날의 무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저는 항상 또 감사하고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조만간 같이 시작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내일 공연을 보기 위해 인도 태권도 선수들까지 찾았다. 원정길 나선 각오. 8월까지 해동검도를 모두 배우겠다는데. 해동검도 사랑. 바다 건너 국적이 따로 없다. Main is the taekwondo that brings us to Korea because it's a national game of Korea and we want to improve our techniques, we want to learn new techniques, that's why we are in Korea, to learn more about Korea, to spread this art in our country, that's why we are in Korea. 드디어 공연 당일. 오늘은 100% 실력 발휘할 일만 남았다. 공연팀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는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 한 달간 여태까지 연습을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동검도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일부 공연을 맡은 해동 꿈나무들에게 관장님 마지막 점검까지 꼼꼼한데.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면 줄 일렬로 딱 서간다. 네. 기존 해동검도에 비해 가지고 덤블링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법 자체를 우리는 저희들은 창작검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놓습니다. 부마다 4시부, 6시부, 8시부 부마다 별도로 특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8월이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크랙. 6년간 수련해온 결실을 이 자리에서 거둘 참인데. 공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이제 먼 나라 사람 같지 않다.
Oh yeah, I feel good. I'm glad that they can come and see Gamdo. My friends have never seen Gamdo before. 아 정말 자랑스럽죠 저는.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거를 먼저 저희 신랑이 나서서 해동군들 배우고 또 이렇게 공연을 준비했다는 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오늘이 이들에겐 더욱 뜻깊으리라. 공연 2시간 전, 인도 태권 전사들의 리허설 시간. 한국에 온 지 이틀째,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겠다. 해동 쌍검 기본 자세로 공연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는데. Very good, good game and a nice one and I think in India it is not so common. This game is not so common in India. I want to introduce in after get training I want to introduce this game in India. 오후 6시 드디어 개봉 박두. 2005 해동검도 공연의 첫 테이프는 신입생 인도팀의 쌍검 기본기. 검은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베는 것. 길을 통한 무예로 서서히 공인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3부로 나눠 진행되는 공연. 1부는 어린 검객들의 단체전 무대. 엄마의 칼솜씨 멋지않은 오이배기에서 연하무쌍한 응용 동작까지 강목 격파도 빠뜨릴 수 없다. 팔색조 해동검도의 변신은 지금부터다. 공연의 깜짝 주인공 해동검도 트리오 자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촛불 없다. 둘째 언니 성공! 최연소 참가자 6살 막내도 일격으로 마무리한다. 해동 트리오의 솜씨가 가장 든든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바로 자매의 어머니.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나라는 아들 성우수상이 좀 많아서 아들이 없어서 참 마음 한구석으로 항상 아들을 좀 바라는 마음도 없잖아 많이 있었는데 열아들 안 물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조선시대 무예 도보 통지에 바탕을 둔 전통무예 해동검도. 진검 수련은 일단 이상의 성인에게만 주어진다. 예리한 검은 실수를 용서치 않는 법. 불필요한 동작이 삭제된 일발필도의 무도. 정신집중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빠른 속도와 정확한 검선. 진검백의 진수는 공간을 가르는 쾌감, 종이백이다. 이어지는 2부 공연. 그에게 해동검도 본국검법이 펼쳐진다.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해동검도를 잊지 않고 전수하겠다는 그다. 한국 공연 미션 석세스! 네, 우리 크랙이 서양인 같지 않고 완전히 동양인 그 오리엔탈적인 데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들고 사위지만 우리 아들 같은 느낌 들고 그래요. 뿌듯해요. 네, 응원 많이 하고 이제 또 캐나다에서도 또 열심히 아마 전파하려고 그럴 계획 갖고 있을 거예요. 해동검도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길. 2005 해동검도 시연회. 힘찬 피날레 속에 내일이 보이는 듯하다. 다음에도 더욱더 무대라든지 좋은 장소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동검도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o we continue doing Gamdo performance, we can get better and better. And, you know, I think watching the young children practice at such an early age is fantastic. It's a very good performance. And we like very much, me and my team like very much. And we decided to have a performance in India too after discussion with the master. 절도 있고 깊이 있는 무예. 바다 건너까지 통한 해동검도 정신.
2005 해동검도 공연. 우리들만의 축제를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가능성을 꿈꿔본다. 멋있죠. 네, 정말 멋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배워보기, 그죠? 6살짜리 꼬마도 샥 해서 뭘 베는데.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귀여워요. 정말. 이 해동검도가 2001년 국내에서 처음 열려서 네. 공연이 말이죠.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10월에는요. 해외 투어도 예.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다른 나라들을 더 많이 초청해서 공연할 예.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더 멀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동검도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찾는 사람 많겠는데요. 맞아요. 검도 배워 왔다고. 잘 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